경기도의 한 냉면집. 점심시간을 지난 시각 식당 내부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회냉면. 가격은 6,500원입니다. 뭐가 맛있어요? 아, 호박 냉면 맛있죠. 여기 호박 냉면 전문점이에요. 냉면 주세요.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냉면이 나왔습니다. 냉면 위에는 빨갛게 양념된 회가 올려져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 코다리, 코다리가 뭐예요? 명태? 아니, 아닌가. 식당 벽면에는 반쯤 말린 명태를 코다리라고 부른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 코다리 회의 새콤한 맛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식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식초를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는 식초를 조금 들어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톡 쏘면서도 새콤한 맛이 매우 강합니다. 어떤 종류의 식초일까? 그 테이블 위에 식초 뭐예요? 네. 말 그대로 식초죠. 일반 식초랑 다른 거예요? 아니요. 냉면도 좀 새콤한 맛이 좀 강한 것 같고. 거기도 식초가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요. 무슨 식초? 그럼 무슨 식초? 제가 이제 주방이라는데 제가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 식당의 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냉면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삶은 면을 찬물에 씻어주는 직원. 그 위에 여러 가지 고명을 담습니다. 냉면 그릇마다 빨갛게 양념된 코다리 회가 올려집니다. 새콤한 코다리 회의 맛은 어떻게 내는 것일까? 코다리 식초라는 거예요? 제가 쫀득쫀득하던데? 우리는 식당 창고로 가봤습니다. 창고 밖에는 많은 빈병들이 쌓여 있습니다. 박스마다, 포대자루마다 빈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빈병은 모두 식용 빙초산 병이었습니다. 창고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냉동된 생선포를 녹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길쭉한 모양이 냉면 고명에서 봤던 코다리 회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게 코다리예요? 코다리가 원래 말려서 꾸덕꾸덕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굳이 말하면 너한테 토지. 나 뭐 코다리가 원하면. 이곳에서는 명태를 반건조시킨 코다리 대신 냉동 명태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명태포를 어떻게 양념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커다란 통에 명태포를 옮겨 담는 직원. 그 다음 안쪽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명태포 위에 뿌려줍니다. 자세히 보니 창고 밖에서 봤던 녹색병, 빙초산입니다. 냄새가 괴로운지 창문을 여는 직원. 그리고는 빙초산 병을 하나 더 가져와 명태포 위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런데 명태포에 들어가는 빙수산 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 번째 병은 물론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450ml 병이 다섯 개, 총 2.2L의 빙수산 원액이 명태포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 다음 명태포를 물에 헹궈주는 직원. 그 위에 여러 양념을 넣고 버무려주면 코다리 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큼한 냄새가 뭐예요? 밖에 뭐 빙초산이라고 병이 있는 그게 그걸로 코다리 만드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보통 산업용 이렇게 쌓였다. 네. 그걸 쓰는 거예요. 아, 산업용 빙초산 쓰는 거예요? 네, 빙초산. 네. 이렇게 99% 빙초산 원액으로 절여 만든 명태포가 코다리로 둔갑돼 냉면 위에 올려지는 것입니다.